언제 너 실력을 보이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빼고 다. 그때 빼고 다. 네, 안녕하세요. 유캔씨의 윤스카우터입니다. 오늘은 여자 축구 유망주 그리고 우리 유캔이 ENC 소속의 포항 항도중학교 김예은 선수와 그 아버님 모셨습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님. 예은이 되게 오랜만인데 뭐야, 좋아? 예은이, 우리 예은이 자기소개 한번 본인이 한번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항도중학교 2학년 김예은입니다. 너무하네. 그렇게만 하면 어떡해, 예은아. 예은이 지금 포항 항도중학교, 이제 초등학교는 포항 상대초등학교에서 이제 축구를 했었고 지금 항도중학교 2학년으로 이제 재학 중인데 대회를 앞두고 있어. 이번 대회 임하는 각오가 좀 어떤가? 첫 대회, 두 번째 대회 다 8강에서 떨어져서 이번 대회는 우승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승 목표? 예은이가 우승 시킬 거야? 어? 다 같이 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저희 학교 애들이 다 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도 좀 따라야겠네. 대진부터 운이 없어서. 대진 왜 운이 없어? 이관왕 한 팀 만나가지고. 아, 울산의 청운중학교. 청운중학교가 여자 축구, 여자 중학교 축구에서 또 강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도 되게 많고 좋은 팀들도 많고. 뭐 이런 팀들이 서로 선의 경쟁을 펼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은 거니까 뭐 이기고 지는 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좋은 성적을 내면 더 좋긴 하겠지 뭐. 네? 김예은이라는 선수를 제가 2019년도에 저희 UK ENC에서 이제 우수선수 발굴 프로젝트에서 더 베스트 플레이어라는 이름으로 매년 좋은 선수를 좀 영국에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 유소녀 선수가 그 영국에 연수를 간 건 아마도 최초라고 해서 막 신문에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 그 신문 기사 본 적 있냐, 예은아? 네. 어땠어, 기분이? 얼굴이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좀 짜증났어요. 네가 좀 사진을 보내주지 그랬어, 예쁜 걸로. 아, 그 너무 괴물같이 나왔는데. 그 누구 탓이냐, 그거는? 내가 왜 내 탓? 야, 사진은 아버님이 보냈을 텐데? 내가 안 보냈어. 뭐 기사 내가 낸 거 아닌데 왜 내 탓이냐 그게. 손짓을 저한테. 어? 내가 왜 내 탓?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 우리 유소녀 선수들이 해외 연수를 가고 이런 게 최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예은이가 최초였을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도와줘서 그 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다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좀 해외에도 진출하고 좋은 선수들이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저희 그 어른들이 많이 만들어서 이 선수들이 좀 동기부여를 갖고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우리 예은이가 영국에 갔다 온 어떤 경험담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예은이 처음에 그 영국에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좋았는데 별로 가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왜? 다른 나라기도 하고 혼자 가는 건 처음이니까 비행기도 좀 무섭고 오래 가는 거여서 불편했어요. 오래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는 게 처음이지? 네. 그런 또 두려움이 그럼 뭐 선수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딱 뭐 영국에 연수 간다 해서 다 좋은 마음은 아닌가 봐요. 가갖고 가기 전에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좀 있고 그 아버님하고 아빠하고 또 얘기도 해봤을 거 아니야. 그 영국 가는 거에 대해서 갈지 안 갈지 고민도 좀 많이 했겠네. 아니요. 그건 아니야 또? 네. 싫은 건 싫었는데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 제일 좋았던 게 뭐야 갔는데? 지하철 처음 탄 거. 뭐라고? 지하철? 포항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너 서울에 왔어야 될 걸. 괜히 영국까지 멀리 가고 서울에서 그냥 유학하면 되는데 내가 영국까지 보냈구나.
지하철 타는 게 좋았어? 네.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라고요. 어? 다른 거는? 유스 팀들이랑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유스, 그때 당시에 이제 AFC 윈블던 그리고 이제 플럼 여자축구. 근데 이제 영국이 우리나라 유소년 그 선수들 엘리트 가르치는 것처럼 여자 유소년 선수들을 엘리트로 이렇게 가르치는 문화는 아니에요. 한 15세 정도까지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경험하게 하고 뭐 일주일에 세 번씩 정도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정도인데 예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매일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에서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으니까 아마도 여자 선수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은이가 AFC 윈블던이라고 하는 남자 축구팀에 가서 이제 그 연령대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은이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지도자분들이 예은이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시고 여자 선수들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거나 힘, 슈팅, 뭐 스피드 뭐 할 거 없이 굉장히 좋은 수준을 보여줘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선수들하고 부딪혀 본 느낌은 좀 어땠어? 됐어요. 끝이야? 아니 다 말랐는데 한국 선수들은 약간 몸싸움이 세다 그러면 거의 다 덩치가 좀 있고 그런데 영국은 다 말라도 몸 집어넣는 기술이 좋아서 그걸 뚫어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건? 볼 소유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떤 지도자분들이 너한테 가르쳐줬었을 때 이렇게 언어적으로 잘 못 알아듣잖아. 못 알아들었을 텐데 어떻게? 눈치껏 그냥 하는 거 보고 따라했어요. 따라할 수 있을 정도는 됐어? 그게? 보니까? 처음엔 진짜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단어 하나 듣고 그거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생각하게 되지. 그런 영어를 들으면 연수를 보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그 영어 공부를 국내에서 막 해도 우리 운동선수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영국에 가서 그 지도자들한테 배워보고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아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면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은이랑 같이 이제 저랑 관광을 했어요. 돌아다니다가 제가 일부러 예은이한테 뭐 저희 가서 뭐 길 물어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막 해보고 했는데 안 할 줄 알았거든. 근데 막 이게 적극적으로 길 물어보려고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막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얘 되게 소극적인 애인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 그런 게 조금 이 연수를 보내는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축구 그 AFC 윈블던에서 훈련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랑 조금 달랐던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상도중학교나 상대초등학교랑 좀 달랐던 어떤 환경적인 요소는 좀 어땠을까? 운동장이 좋았고 잔디 상태가 좋았어요. 천연잔디. 천연잔디여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때는 실력을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너 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빼고 다. 그때 빼고 다? 잘했어요, 진짜로. 진짜 잘했고 그때 그 지도자들이 다 진짜 극찬을 할 정도로 거기서 선수들하고 막 그 친구들하고 그래도 몇 번 이렇게 마주쳤다고 서로 아는 척도 하고 경기장에서 뭐 소통도 좀 하고 그러지 않았어? 어떤 식으로 소통했냐 그때? 소통은 못했고 눈빛으로 그냥 패스 눈빛. 준다 하면 가고 드리블 치겠다 하면 뒤에 받치고 저가 말은 영어를 잘 못해서 못했고 알아듣기만 했어요. 소통은 아닌데 내가 다 맞춰준 거다 라고 얘기한 거네. 내가 잘했다. 아 오늘 힘듭니다.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가 예은이하고 끝까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내가 지금 걱정이 좀 되는데 아직도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영국에서 가서 먹는 거 이런 거는 좀 어땠어? 맛있었어요. 다. 계속 힘들 예정이에요. 힘들 것 같고 오늘 인터뷰가
영국 음식 중에 그러면 제일 맛있었던 거? 햄버거. 햄버거요? 수제 햄버거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요. 예은이가 마지막 이제 영국 다 끝나고 나서 가기 전날 저랑 이제 그 토트넘 스타디움을 투어를 했었거든요. 날씨 좋은 날. 너 내일 가는데 가기 전에 뭐가 제일 먹고 싶어? 그러더니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햄버거를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햄버거 집, 그 햄버거 집에 그 햄버거를 얘기하는 거지? 네. 진짜 힘들다 오늘. 얼마 전에 그 티아고 킴 유튜브에서 지소연 선수가 그 자신의 후계자로 김예은 선수를 지목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목을 했는데 혹시 그거 소식 들은 적 있어? 기분이 어땠어? 그런 스타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니까 좋았어요. 영국에서 지소연 선수를 처음 만났잖아. 지소연 선수가 되게 자주 왔어요. 예은이 한국에서 여자 선수가 영국에 왔다고 그 되게 좋아하면서 이런 그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면서도 예은이 보려고 본인 훈련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일부러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예은이를 만나줬어요. 만나서 이제 뭐 밥도 먹어주고 뭐 훈련하는 것도 이제 지켜봐주고 막 그랬는데 그때 처음으로 지 선수를 만난 거잖아. 영국에서 처음 봤죠? 실제로 본 건. 네. 어땠어? 기분이?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딱 봐도 축구 잘할 것 같이 생겼고 멋있다. 이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처음에 그 예은이를 칭찬했었던 그 칭찬 포인트가 기억이 나는데 예은이가 운동화 끈을 잘 묶는다고 저렇게 야무지게 축구화 묶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냥 다 예뻐갖고 막 무한 칭찬을 하더라고. 그때 어떤 게 지소연 선수 경기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치? 직접 보러 갔었잖아. 그 경기장 분위기나 아니면 지소연 선수의 플레이를 직접 봤었던 어떤 소감을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땐 코로나 전이어서 사람들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지소연 선수는 그 많은 사람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뛰고 패스 뿌려주는 것도 좋고 시야도 좋아서 그걸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좀 느낌이 다르지. 해외에서 그 우리나라 선수만 딱 한 명 그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좀 보면 뭔가 자랑스럽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지 않아? 예은이도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한 어떤 초석을 지금부터 다져야 되는 거죠. 아버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데